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21일, 벌써 2018년이 되고 21일째 되는 날이지만 그래도 옆 사람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기가 조금 어색한 이런 또 때지만은 그래도 2월달 되면 또 구정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이어져도 괜찮은 인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아마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야 되고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이게 뭐 연초가 1월, 2월은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런 인사로 계속 지나게 돼요. 복이 뭘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일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건강하시고 새해 하시는 사업에 어려움 없으시고 가정도 자녀들 문제 안 생기고 물질 문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한 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는 사람을 만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의 개념도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별 다를 바 없다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복되자고 하는 것인데 아니 행복하게 살려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말이죠 자녀도 낳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인데 그 복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 개념이 같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리따분하게 아이 날 좋은 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을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뭐 똑같은 복의 개념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우리도 똑같은 복의 개념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지내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산다면 아마 예수 믿는 것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럼 지내면 되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인사는 똑같이 하더라도 그 복의 내용은 좀 다르지 않겠냐?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될까? 또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구약에서는 복을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마 복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이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게 신약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일성으로 예수님이 내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가야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4장에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설교하신 것은 5장 3절부터 나와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의 첫 내용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구약에서 복 시편 1편, 신약에서 복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뒤로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아유 어떻게 하면 좀 복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걸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선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전체를 살피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피고 기왕의 구정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구정까지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물론 이제 단어도 다르고 개념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게 누구와 관계된 거냐면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때 악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새 어긋맞게 빗나가게 사는 것을 죄라 그런단 말이죠. 그걸 넘든지 모자라든지 빗나가든지 이걸 죄라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라. 이게 빗나가다, 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오만한 자, 이건 사람 앞에 오만한 정도가 아니라 오만의 극치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바로 오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악하게 산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빗나가든지 넘치든지 모자라든지 이거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깡그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악인의 반대라면 선인, 죄인의 반대라면 의인, 오만한 자 예 반대라면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느냐?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왕으로 삼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렇게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려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그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자세로. 그리고 결국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선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돼. 제대로 맺어져야 돼. 오늘 늘 사랑의 식구들이 1월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인사받고 2월 달에도 그렇게 인사하고 인사받고 지낼 텐데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이죠. 살 수 있다. 그냥 두면 인간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때 처음에 그런 사람들 따르며 이 따르다라는 말은 가다, 오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닌다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들의 무리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버리고 내 삶이 매 순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그러니 서서히 빠져들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점점점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그냥 두면 이상하게 오래 살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대단히 성공했다고 많은 것을 쌓고 또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불행해. 왜? 인간은 그냥 두면 점점 처음에는 그냥 따르다가 그 다음엔 그들의 무리 속에 같이 서게 되다가 그 다음엔 완전히 그들과 똑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삶이 악하고 죄스럽고 그리고 오만한 이런 삶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나누면 이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 과제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일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다면 키가 있어요. 가장 핵심 키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가 없어요. 누려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그 즐거운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또 펼쳐서 와, 이 말씀을 나한테 하셨구나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저녁에 또 펼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읽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 말씀을 또 하루 살다가 저녁에 또 그 말씀을 펼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느냐?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침에도 펼치고 저녁에도 펼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다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키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진 상태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키예요. 핵심 키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행복하게 보이긴 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오늘 이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이건 복 있는 사람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말이죠.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고 애쓴 만큼 그 삶에 보람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형통하다는 거예요. 심으면 나고 애쓰면 결과가 있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형통이 뒤집어져 버리면 심어도 열매가 없어. 수고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없어. 애썼는데 아무런 결과를 누릴 수가 없어. 이게 형통치 못한 거죠.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었는데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 애썼는데도 아무런 결과 없어요. 아름다운 결실이 없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죠. 그렇게 사는 불행한 삶이 오래 지속이 되면 될수록 더 불행한 거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살면 살수록 불행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나마 70년, 80년 살아서 다행이지 그런 관계에서 100년, 120년 이렇게 살면 그 오래 산 만큼 불행이에요. 오래 산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면 형통하다. 심는 만큼 아이 열매가 있으니까 아이 심는 게 수고고 힘들지라도 열매가 있으니까 복되잖아요. 수고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수고한 만큼 결과가 있으니까 애쓴 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니 그게 복된 일이죠.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 펼쳐지면 오래 살아도 그게 복이에요. 오래 살아도.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100년, 120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지게 형성이 되고 이렇다면 아니 120년이 아니라 130년, 140년 살아도 복이죠. 다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변이나 흘리면서 나보고 140년 살아라는 거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요. 수고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우같이 휙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수고한 만큼 결과가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형통하다. 이게 형통하다. 심지어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 그런데 아이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못 본 거죠. 못 본 그 끝을 못 봤을 따름이지 끝은 망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끝을 보고 산다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말이죠. 악하게 죄되게 오만하게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근데 그 끝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중심 키를 잡아야 된다. 중심 키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뭐 많은 것을 다 읽어서 진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도 나가는.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좋아서 기뻐하면서 야 이거 아침에 읽었던 말씀 뭐였더라? 저녁에 일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또 그 말씀 펼쳐들고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말이죠. 진도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진도 나갔다 그러진 않더라도 그 읽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 한절 붙들고도 행복해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누려가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2018년 한 해가 얼마나 복된 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해가. 그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은 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직역이에요, 직역.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부감이 생기죠. 이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줄 알았더니 심령이 앞에 심령이 붙어 있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겠지. 아니, 근데 누가복음 6장 가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보통 우리는 채워야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채워야 복되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워야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비워야 복되다.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복의 개념 자체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채우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애써 채워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야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비워야 복되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행하게 사셨느냐?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불행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불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하늘 영광 버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어요. 예수님만 그랬느냐?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버릴 걸 다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있었던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불행했느냐? 이게 버려내는 작업, 비우는 작업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비운 자들이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채웠고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채웠을 때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채울 수 있는 가능성 붙들고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내버리고 채웠던 것조차도 다 내려놓았을 때, 비웠을 때 그는 그에게 따르는 고난은 많았지만 그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며 비울 때에 거기 행복이 있다. 심지어 부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이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 부한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나서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 막연한 얘기 아니잖아요. 나는 뭔가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말이죠.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물질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웬만한 성공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썼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는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차지한 어떤 위치로, 내가 생긴 모습으로, 나의 건강으로 내가 설명이 되지. 나의 가진 성격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돼. 뭐로 설명이 됩니까? 나는 누구냐?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설명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비워도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 뭔가 채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비우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비워내서 살아가라고 하시니,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돈 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시죠. 열심히 무언가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친다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했다. 그게 행복이라.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많은 물질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얻었다. 그래서 행복하다.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같아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래서 행복하다. 이거 안 믿는 사람 같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왜 지식을 습득했느냐? 왜 물질을 벌었느냐?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걸 비우기 위해서, 잘 비우기 위해서, 습득한 지식을 나누어 주어서 잘 비우기 위해서, 많이 번 물질을 잘 나누어 주고 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비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면 신앙인의 행복이라. 신앙인의 행복이. 배우면서 비우면서 누리는 행복이 신앙인의 행복이라면, 안 믿는 자는 채우면서 누리는 행복이라 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우라. 비워서 가난하고 비워서 마음도 가난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2018년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면 참 당신은 많이 벌고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나는 없다.
내가 이번 달 사는 것도 걱정이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많이 벌지만 그거 가지고 많이 돌리고 주고 비워서 정작 나를 위해서는 가난한, 아니 정작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가난한, 그리고 당장 내 삶을 생각하면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가난한, 근심인, 염려인 이런 삶을 산다면 그는 비운 삶을 산 것이라. 비운 삶을. 가난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그것 가지고 나누어주고 비우고 돌리고 해서 정작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악하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만 지으면 살겠냐?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겠나 이거죠. 선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또 구정이 되면 또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인사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죠. 한 걸음 채웠으면 비우는 가운데서, 쌓았으면 허물고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2018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